오늘은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최고위원이죠. 이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가평 쪽에서 의원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나이가 60세십니다. 자, 이분의 얼굴 관상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얼굴을 보시면 둥그스름하죠? 자, 이마에서부터 둥그스름하지만 전체적인 얼굴 형태는 목형에 해당되시고요. 예. 눈썹도 선명하시고 콧대도 예, 발달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사선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굴은 목형이에요. 요 사진은 그 전에 몇 년 전에 사진 같아요. 이분의 얼굴의 특징이라고 하면은요, 목형인 듯 하면서도 금의 기운도 약간 섞여 계시고, 근데 과거의 사진, 좀 몇 년 전의 사진에는 여기에 점이, 큰 점이 있어요. 제가 그 점에 대한 말씀은 안 드렸는데, 관상을 제대로 보시는 분들은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는 안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점이 어떤 역할을 하기는 하나 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목구비예요. 그 사람의 큰 틀에서 그 사람의 형과 이목구비를 관찰을 해야지, 점 하나 있다라고 해서 그 점이 어떤 운명의 큰 역할을 하는 것 마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점이 큰 점이에요. 상당히 커요. 눈에 두드러져요. 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데 이분 얼굴을 텔레비전에서 몇 번 봤는데 점밖에 기억이 없어요. 언제부턴가? 점이 없어졌어요. 네. 자, 이 점은요, 좋은 점 아닙니다. 문제가 많아서 여기에 점이 있다라고 하면 빼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뭐 유산적인 부분이나 이게 전태궁에 있는 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전태궁하고 약간 사이인데, 눈썹의 머리에 해당이 되면서 눈동자와 눈썹 그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이 점은 안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뺐어요. 깨끗해 보이죠? 누가 아마 물어봤는가 봐요. 점을 빼셨다고. 그래서 본인은 점을 어찌 됐든 뺀 것은 뭐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로는 이 점이 안 좋은 점이지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얼굴과 이것도 점이 있죠? 이 얼굴은 점을 빼고 난 다음의 얼굴입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어디냐 그러면, 눈썹 끝이 하향을 해서, 하향을 했죠? 눈꼬리도 살짝 하향을 하고 있고요. 삼각안이면서 하향을 하고 있고, 이 좌우의 법령이 입술 안으로 들어가죠? 대단히 흉합니다, 이게.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원래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물줄기입니다. 이 물줄기가 이 입, 바다를 상징하는 이 입을 잘 감싸고 돌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말년까지 영위를 하는 데 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는데, 이분은 입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단히 흉한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 왕손의 자식이 이 법령이 입 안으로 들어가서 굶어 죽을 것을 예견을 했었는데 실제로 굶어서 죽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물줄기가 왜 입으로 들어갑니까? 싸고 돌아야지. 그런데 이 싸고 돌아줘야지 될 것이 입 안으로 들어갔다? 이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오호, 오히려 이 흉한 이 얼굴 관상보다도 이 얼굴 관상, 이 얼굴 관상이 더 눈에 띄어요. 강력한 이 점이 어떻게 보면 이독치독이라고 하죠. 독은 독으로서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는 그 작용이 사실은 이분 얼굴 관상에서도 저는 보였거든요. 이 얼굴 관상에서 눈에 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법령이 입 안으로 들어간 것이 가장 눈에 띄어요. 근데 이 사진을 딱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점이 흉한 점이지만 이독치독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이 점을 빼고 난 다음에 인상이 어때요? 편안해 보이죠? 저는 약화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 얼굴 상일 때와 이 얼굴 상일 때와 이 얼굴과 이 얼굴은 기세가 꺾였어요. 올해 60세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입 꼬리로 들어가는 64세, 65세 운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운세?
꺾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양보심이 많아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법사위원장직을 하시다가 뭐 국민회의한테 법사위원장을 넘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뭔가 처리를 해야 될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의 이야기들은 왜 박지원 이 26살 먹은 비대위 공동위원장이 앞에 나와서 얘기 다 하던구만요. 본인이 나서서 해야 될 이야기들은 본인이 나서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시켜야지 될 거 아닙니까? 참 얼굴 관상을 보게 되면 본인 자신의 운의 흐름은 사과는 나쁘지 않아요. 이분은 살피듬도 좋아요. 그런데 이 법령으로 인해서 법령이 입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대단히 안 좋은 겁니다. 이 점을 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누구 말을 듣고 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점이 어떻게 보면 흉한 것을 막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 이 점을 빼기 전에 이미 네 번의 국회의원 당선을 하셨잖아요. 흉한 것을 막는 역할을 했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을 하시는데 근데 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이 모임을 가지시는데 최고위원인 윤호중 이분하고 비대 공동위원장이신 박지현 26살 되시는 이 두 분을 초청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참 최고위원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신지 제가 저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부분, 문제점 지난 5년간의 임기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의 국가 운영은 잘 하셨던 걸로 보여졌어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막판에 큰 실수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경제 부총리이신 그분하고 국토부 장관이신 김현미 장관님하고 퇴임을 안 시키고 재임을 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이분에 대한 강의 끝나면 박지영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심한 말이지만 얼굴 팔리더라고. 얼굴 팔려요. 그 같은 시간에 그쪽에서 입을 가리면서 호탕하게 웃어요. 앞으로 잘하십시오. 좀 제발. 예?